저는 지겨웁니다. 참 생각만 하면 마음이 아프죠. 그리고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와서 강자 태극기 집회를 이끌었던 손상대 동지가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가웠습니다. 오늘 서천대 행사가 있었다시피 그래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자, 자유한국당 얘기를 좀 해봅시다. 자, 비대위원장으로 사람을 하나 데려왔습니다. 지난 70년간 대한민국을 이끌어오고 산업화를 이루고 세계 10위 경제 대국으로 만든 우리 보수 정당, 더구나 국회의원 113명을 가진 제1야당에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까? 어떻게 데려다온 놈이 노무현이의 왼팔 오른팔이라고 그러던 노무현이 꼬붕을 데려다 놓고 지금 간판 바꿔 달겠다고 그러는 겁니까? 아직! 자, 음식점 밥맛이 없고 주방장이 도망가 버려서 식당 문 닫아야 되는데 뭐 어디서 뭐 비빔밥 잘하는 친구 하나 데려다가 주방장 모셔왔고 간판 고쳐 달면은 뭐 장사가 다시 되겠습니까? 그거는 위장 신장기업이죠. 자, 이 김병준이라는 이 교수가 기자회견에서 뭐 갑자기 박정희 시대를 국가주의로 이렇게 뭐 약간 비판을 하고 뭐 노무현 정신을 뭐 얘기했습니다. 아, 그럼 노무현 정신을 이어받자는 것이 자유한국당이 혁신하는 길입니까? 아니요! 근데 혹시 무궁이바위에서 뛰어내리는 것을 얘기했다면 그거는 맞는 말 같아요. 저도 김보서회를 보냈던 김씨 매치 있죠? 걔들 정말 무궁이 정신을 한번 이어받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동의하시죠? 네. 보수 가치를 다시 확립하는 것이 지금 자유한국당이 살아가야 될 길입니다. 과연 김병준 교수가 자유한국당을 다시 살려낼 수가 있을까? 저는 가슴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113명이 노무현이 왼팔이라는 교수 앞에 모가지 내놓고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알아서 처분해 주십시오, 목을 들이밀고 엎드려 있다는 이런 형국인데 정말 답답합니다. 저는 이 서울역 집회에 올 때마다 어떻게 그 113명의 국회의원 중에 우리 조원진 대표 같은 사람 한 두 명만 더 없느냐, 이거. 한 두 명만 더 나와가지고 새로 살림을 차리면은 다 따라올 것 같아요. 절반은. 저 탄핵하고 돌아왔던 그 철새들 빼놓고는 다 끌어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원진 대표님께 다시 한번 여러분 힘을 실어주시고 일로 매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정말 경제가 어렵다는 말씀 많이 합니다. 340만 영세 자영업자들이 파업을 한 최저임금 못 살렸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 계속 밀어붙입니다. 문재인이 눈에 청와대를 바라보고 있는 주산파 눈에는 북한의 김정은이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이제는 그 싸가지 없게 생긴 정말 싸가지 없는 대표자이죠. 유시민이라고. 이름도 두 자가 비슷하니 누가. 유시민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김정은이를 찬양했어요. 김정은이도 우리나라 재벌 3세의 비유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재벌 3세 중에 김정은이만큼 혁신 잘하는 사람이 있느냐 했다고 소리를 했습니다. 아니 북한 경제가 작년에 마이너스 3.5% 성장했습니다. 그게 북한 각국의 발표입니다. 실제는 굉장히 경제가 대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CEO가 마이너스 3.5% 수익률이 적자로 돌았으면 쫓겨나지 왜 입니까? 이 정부 주사파 이 정권 담당자들이 지금 정신이 나가 있습니다. 이 눈에는 340만 영세 자영업자들의 그 고통과 절규는 떨리지 않고 오로지 북한 도와주기 김정은이 칭찬하기에만 정신이 나가 있습니다. 자, 작년 12월 유엔이 제재 조치를 내려가지고 금수품으로 정해놓은 북한산 석탄을 실은 배가 들락거렸죠. 두 척의 배가 들락거렸는데 그 중에 한 척은 어제까지만 해도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11번을 들락거렸다고 합니다. 이 정부가 눈 감아주지 않으면 가능한 일입니까? 방금 우리 교포 정치인께서 말씀하셨지만 트럼프 대통령 지금 입장
협상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핵이 일정대로 되지 않고 있죠.